문장을 완성하십시오. 먹고 살기 힘들어. 퀴즈 하나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가장 이국적인 한국인을 모셨습니다. 일리아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러시아에서 온 일리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항상 사람들이 파비앙이랑 가장 잘 어울리는 게스트들은 형이랑 다니엘 린더만이 가장 많이 나오더라고요. 비슷하잖아요, 뭔가 좋아하는 거. 약간 그렇죠. 혼자 있는 거. MBTI 어떻게 돼? 아, 나 MBTI 그런 거 안 해요. 뭔가 한번 같이 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오늘 삼고초려 그때 모셨습니다. 요즘은 뭐 조나단도 그렇고 강남도 그렇고 그야 진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얼마 전에 영주권을 취득했고요. 2016년에 했고요. 그때부터 이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고 기본적인 이유가 계속 한국에 살고 싶어서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또. 저도 지금 영주권 딴지 한 달 되는데 인상이 폈어요. 그전에는 물론 뭐 행복하고 이럴 때가 많았지만 그래도 항상 머릿속에 아 비자 만료가 언제지 하고 근데 이제 범죄자가 되지 않는 이상은 이제 해외에 살면서 정말 비자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기도 하고 또 영장해야 하기도 하고 또 서류에 대해서 막 엄청 많은 걱정을 하는데 여권을 받고 어떤 느낌이었는지 초록색이죠 아직? 초록색 파란색으로 바뀌었어요? 파란색으로 바뀌었어. 올해 진짜? 1월 1일부터는 새로 나오는데 제가 아직은 근데 혹시 전화번호 016 아니에요? 해외여행 갔을 때 이제 비행기 안에서 우리 승무원들은 이제 출입국 카드를 나눠주잖아요. 직접 전화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때 갑자기 날아가고 있는 비행기 안에서 실감이 나더라고요. 네. 여태까지는 내가 30+ 년 동안 이제 Russian이라고 썼는데 지금은 South Korean이라고 써야 하는 게 되게 갑자기 와닿았어요. 입국 심사원 직원이 한국 여권을 보고 이랬을 것 같아요. 미국에 간 적 있어요. 한국 여권을. 미국 그 입국 심사가 굉장히 그러니까 좀 그거... 험한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이미그레이션 오피서가 이제 막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막 come here. 뭐라고. 일단 들어와서 막 이렇게 여권을 들고 이렇게 보여주는데 제 여권을 손에 들지도 않고 보니까 you're not Korean.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다도시 누나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다도시 누나는 귀화를 했죠. 인천공항에 도착하고 외국인 라인 있고 그리고 한국인 라인 있잖아요. 이다도시 누나가 한국인이니까 한국인 라인으로 이제 썼는데 인천 직원이 물론 그 친절해서 그런지 아 여긴 아니고 이쪽이에요. 그래서 이다도시 누나가 항상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형도 그런 경우가 있었겠네요. 엄청 많은데 이쪽으로 가주세요. 여기는 한국인이고 그러다가 줄을 써 있는데 바로 제 뒤에 있는 가족이 저 러시아인이 잘못 간 것 같아. 다른 라인으로 가세요가 영어로 뭐였지?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갑자기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툭해서 저기 I'm sorry. This is for Korean. You should go here. 그래서 뭘 했어요? 형이. 근데 아마 그런 일이 지금까지는 비비재하지만 20년 뒤에 그런 일이 조금 더 바뀌지 않을까. 제 인생의 첫 선거는 대한민국의 2017년 대선이었어요. 그렇게 러시아에서도 대선을 해본 적 없어서 대선 치르나요? 사실 저는 외국인으로서 불편한 것 중에 인터넷 웹사이트나 뭐 이런 결제를 이용할 때 이제 캔이 세 개밖에 없잖아요. 맞아. 외국인들이 이제 이름이 세 개 있잖아요. 아무튼 내 이름은 두 줄이에요. 그래서 절대 세 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맞아. 그러면 이제 불편한 게 진짜 많아요. 사소한 거지만 이 반복적으로 진짜 불편해요. 저는 이게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가끔 뭐 인터넷 뭐 공연 예약하고 싶거나 아니면 당근마켓에서 뭐 사고 싶거나 뭐 이런 게 있을 때 이게 못 하고 있는데 이 좋은 물건 놓치다니. 귀화의 장점은 뭔지 알아? 그게 다 풀렸어 문제가. 아 진짜로? 네. 아무런 불편함 없이 다 이제 인증이 되고 공증이 다 돼요. 갑자기 귀화하고 싶다. 제가 알기로는 한국 여권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많은 나라에서 무비자로 갈 수가 있고 비자 없이 갈 수 있죠. 러시아 여권보다는 좋겠죠? 좋죠 당연히. 러시아 여권으로 비자 받기 힘든 나라는 일본, 미국이거든요? 근데 한국 여권으로 그냥 갈 수 있죠. 뭐 일본도 90일 무비자로 갈 수도 있고 그 이전에는 나도 여행을 되게 많이 좋아하고 되게 많이 돌아다녔는데 매번 여행할 때마다 이제 뭐 대사관 가서 비자 신청하고 받고 뭐 이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풀렸기 때문에 좋긴 하죠.
아마 많은 분들이 귀하와 그리고 영주권 그 어떤 차이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영주권 같은 경우는 저는 대선 투표권이 없고 일단 영주권은 3년이 지나서야 지방선거를 할 수 있어요. 글을 보니까 사람들이 항상 궁금해하는 게 왜 귀하가 영주권보다 더 쉽냐라는 게 너무 많았어요.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 나라의 국민을 관리하는 게 훨씬 더 쉬워요. 맞아요. 왜냐하면 영주권자들은 다른 나라의 국민이거든요. 여주권자가 만약에 국내에서 한국 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저지르지만 귀하 시험에 어떤 문제가 나와요? 뭐 이런 거일 거예요. 시험을 보면 여러 가지 분야에서 문제들이 나와요. 뭐 역사도 있고 경제도 있고 정치도 있고 다 있어요. 인터뷰 내용 보니까 형이 100점 만점에 98점이 맞았더라고요. 한 문제가 틀렸어요. 네, 한 문제가 틀렸어요. 그래서 이제 형이 완전한 한국인이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대한민국 경기도의 종량제 봉투 색깔이 무엇인가요? 하얀색입니다. 와! 이제 완벽해.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반대예요. 완전한 한국인이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준비를 해봤어요. 자, 닭갈비를 먹었어요. 좀 배부른데 볶음밥 시켜요? 안 시켜요? 시켜요. 아, 오케이. 국룰이죠, 국룰. 알겠습니다. 당연하지. 뭐 건물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이 있어요. 그게 댕기세요라고 적혀있어요. 미세요? 댕겨요? 일단 밀어요. 전자레인지에 도시락을 넣었는데 1분을 돌렸거든요? 몇 초 만에 꺼내요? 한 40초? 아, 휴지 하나 주세요. 아, 틀렸어요. 말씀하세요. 휴지 하나 주시겠어요? 문장을 완성하십시오. 빕승 코리아. 형이 거기서 왜? 나와. 먹고 살기? 힘들어. 얼마 전에 형 인스타그램 보니까 형 한국 처음 왔을 때 2003년 사진 여러 장 올렸더라고요. 역사적 인물을 보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 걸려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정도. 처음에 왔을 때 유학을 왔어요. 1년 어학당에서 다니다가 어디 어학당이에요? 연세대 어학당. 아, 연세대. 맞은편. 저는 이대거든요. 처음 한국에 온 게 2007년이거든요? 2007년 대한민국이랑 2022년의 대한민국을 비교하면 격세지감이 느껴지거든요. 2003년 한국이랑 2022년 한국. 다른 나라 같아. 외국인이 한국말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쵸? 되게 신기했어요. 맞아. 그 당시 뭐 은행이나 뭐 이런 게 들어가면 다들 막 기피하고 막 약간 영어로 해야 돼. 전전긍긍. 제발 나 아니었으면 좋겠다. 약간 다른 짓을 하고 뭐 이렇게 물 마시고 뭐 녹차 한 잔 타고 이러고. S회사 다녔더라고요. 네, 맞아요. 월급도 괜찮았을 때고 사실 좋은 직업인데 그렇게 그만둔 이유가 사실은 되게 궁금해요. 왜 퇴사를 하셨죠? 제일 큰 이유가 아마 그거였을까. 너무 내 인생이 없다라는 느낌? 나의 인생은 아침에 일어나고 샤워하고 버스 타고 출근 일하고 집에 들어와서 샤워하고 잠 그리고 이렇게 2년이 지났어요. 갑자기 인생이 지나가는 느낌? 큰 회사 다니시는 분들 중에 이제 비슷한 느낌을 받으시는 거야.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그래도 퇴사를 안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건 사람마다 달라요. 그런 삶을 아주 편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이 삶이 너무 안정적이기 때문에 삶 자체가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이 거의 없잖아요. 안전을 원하는 사람들이 되게 딱 맞춤인데 저는 그게 너무 부담이 됐어요. 만약에 제가 지금 퇴사를 안 하고 계속 그때 입사해서 지금까지 만약에 일했다면 아무 어려움 없이 지금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 정도를 살 수 있었을 거예요. 후회는 안 해요? 절대. 돈 쪽으로는 내가 확실히 졌어. 그쵸. 그러니까 지금은 버는 돈이 훨씬 이제 적었는데 정서적인 훨씬 부자가 된 거죠. 여유로움? 그런 마음적인 여유로움?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성격마다 다르겠지만 뭐 성공 또는 행복의 기준이 저는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맞아요. 사람마다 다르다고 맞아요. 생각을 해요. 뭔가 성공은 뭐 나는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고 나는 뭐 연봉이 뭐 6천이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아 나는 처분 덜 받더라도 내 시간이 있고 내가 그 시간을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것으로 이제 할애하고 뭐 제가 하고 싶은 뭐 공부라든지 또는 뭐 여행이라든지 어학연수라든지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여유가 보니까 아이폰 쓰시더라고요. 삼성
회사에서 퇴사를 하고 다른 일을 하게 됐죠. 병원에서 일했더라고요. 병원에서 의료통역. 러시아인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치료 아니면 성수술? 그 당시에는 한국에서 이제 의료 관광이라는 게 뜨기 시작했고 대부분 이제 러시아에서 시설이 덜된 것들 뭐 예를 들어서 암 치료라든가 또 일반적으로 한국은 건강검진을 되게 잘하는 사례가 거의 5주 안에 모든 검사를 마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진짜 빨리 여기 갔다가 폐 이렇게 찍고 2시간? 3시간 안에 끝나요. 그러다가 이제 밥을 먹어요. 맛있어.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게 한국에서 너무 시설이 잘 돼 있고 그걸로 유명하기도 하고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오죠. 러시아에서는 그런 종합 건강 검진을 받으려면 며칠이 걸리고 그러면 형이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막 스트라스비체 맞아. 저는 이제 타일러를 통해 게스팅 됐어요. 타일러랑 원래 친구였고 기존 사람은 이전에도 우리가 서로 알고 있었어요. 아 진짜? 타일러랑 제일 많이 싸우던데요? 미국 유머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테일러 형이 있으면 일단 방송 일단 분량은 확정. 방송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러니까 나라 대표로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뭐 러시아 극장, 미국 극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거고 러시아 속담에서 근거 없는 웃음이 바보 웃음이다. 그 러시아 사람들이 잘 안 웃어? 잘 안 웃어. 러시아 모델 분 4명이랑 같이 산 적이 있어요. 동거하셨구나. 네, 동거 4명이랑 무려. 잘 웃진 않더라고요. 그냥 재밌는 얘기 할 때도 이게 그냥 국민의 정서인가요? 그냥 엉뚱한 곳에서 아무 이유 없이 웃진 않아요. 형도 그 예전에는 진짜 안 웃었는데 이제 점점 한국 국민이 되다 보니까 진짜 많이 웃어요 요즘. 근데 형이 좀 그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농담 칠 때 반어법을 써가지고 난 그거 너무 좋아. 그래서 가끔씩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형이 직설적으로 진짜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하나 얘기해주는데 진정가나 웃지 않으니까. 일단 지금 책을 쓰고 있는 중이고 아 진짜요? 어떤 러시아에 대한 에세. 올해 여름 대학교 일을 계속하면서 저는 학생을 가르치는 일을 너무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2003년생 가르치는 일 방송회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형 채널에 하던에 있으니까 많이 놀러 가주시고 오늘 네.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스파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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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시 메르시 안녕히 계십시오.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